아살람알라이쿰 우즈벡 라이프 뉴스입니다. 6월 1일 우리나라로부터 출발한 의료지원용품이 우즈베키스탄에 또다시 도착했어요. 저희 채널에서 우리나라에서 온 구호물품에 대해 소식을 전해드리는 것은 두 번째이지만 이번에 도착한 구호물품 비행편은 세 번째예요. 제가 우리나라로부터 들어온 첫 번째 의료지원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고 나서 그 후로 또다시 도착한 구호물품에 대한 소식은 따로 영상으로 알려드리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간만에 소식을 알려드릴까 해요. 내용은 가제타 우주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두뇨통신은 코비드-19 바이러스와 싸우기 위한 대한민국으로부터의 인도주의적 지원이 우즈베키스탄 특별기를 통해 6월 1일 도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구호물품은 40개 단위의 주사기 펌프, 15,000개의 방부제, 그리고 자동화 시스템의 의료용 침대도 12개 포함되었습니다. 이번 지원 물품은 보미 엔지니어링, 인피니티, 신안, 아주대학교, 화성 상공회의소 지원으로 규모는 약 10만 달러 상당의 9.5톤 화물에 달했으며 또한 다음 특별기를 통해서 6만 6천 달러 상당 6.5톤가량의 나머지 인도주의적 구호물품이 보내질 것이라고 기관은 밝혔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댓글도 볼까요? 친절한 나라 덕분에 많이 감사합니다. 한국의 모든 국민들에게 건강과 행복을 또다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친구들. 이상은 가제타 우주 사이트에 있던 댓글이고요. 똑같은 뉴스에 대한 인스타그램에서 발췌한 댓글도 읽어드릴게요. 누가 진정한 친구인지 이제 알았다. 누가 진정한 친구인지 아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국인은 같은 무슬림이 아니더라도 누군가 도와주려는 민족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이라고 끝부분엔 한글로 적었네요. 한국 사람들 정말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엄지척. 여기도 한글이네요. 말이 필요 없다. 최고. 등 칭찬과 감사의 댓글이 줄을 이뤘고 좋은 댓글만 전해드리면 또 뻔한 국뽕이냐는 타박도 들을까 해서 악플 몇 개도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은 친구 아니야. 어차피 우리들한테는 혜택도 오지 않는데 뭐. 아 됐어. 신께서 무슬림 말고 친구를 하라고 했어? 라고 말하는 이런 인간들도 있었지만 이 댓글 밑에 달린 다른 사람의 댓글은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적은 거를 이해는 했어? 무식한 놈아. 친구의 무슬림하고 기독교인이 무슨 상관인데 진정한 마음을 봐야지. 어떤 무슬림 국가가 우리를 도와줬는데 이 촌놈아 무슬림 맞춤법이나 제대로 써라. 저기 가서 네 코추나 갖고 놀아. 왜 여기서 댓글 달고 난리야? 누가 너한테 종교 얘기 물어보든? 라고 악플을 쓴 사람에 대해 비난하는 댓글도 보이네요. 그리고 이 채널은 해외에 거주 중인 우즈벡인이 만든 채널이라 이렇게 용감하게 개념 없이 쓴 댓글도 목격할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인터넷상에 아무리 좋은 소식을 전해줘도 악플이 있듯이 우즈벡도 마찬가지로 이상한 사람들이 있기는 마찬가지인가 봐요. 뭐 그래도 대부분 선풀이 줄을 이루니 우리나라의 선행에 기분 나빠할 정도는 아니에요. 그리고 인상 깊었던 댓글 중에 진정한 친구가 누구인지 알았다 라는 발언을 전해드릴 수 있었는데 이 표현은 우리나라 정부를 통해 고려대학교 최재욱 교수님께서 우즈벡의 방역 시스템에 대해 도움을 주셨을 때 우즈벡의 부총리가 썼던 표현인데 이번에 일반인들도 똑같은 표현을 쓰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최근에 다른 국뽕 채널에서 우즈벡이 우리나라를 형님으로 모신다, 우즈벡이 한국을 동경해서 국회의사당도 똑같이 만들었다 등 우즈벡에 관련한 과한 국뽕 영상을 보니 현지에 살고 있는 한국인으로서 손발이 오그라드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뭐 저도 유튜브 영상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국뽕 영상을 보여드릴 때도 있지만 그래도 좀 과한 국뽕은 피하려 하고 최대한 있는 사실만 전해드리려 노력하고 있어요. 게다가 우즈벡에 대한 근거 없는 국뽕 영상을 우즈벡인이 보게 된다면
어떤 기분일까 하는 어색한 마음도 드네요. 우즈벡은 2주 전부터 확진자가 줄어들어 차량 통제 제한도 많이 풀렸고 질병 확산 초기보다는 많이 자유로워졌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잡힐 듯 잡힐 듯 확진자가 확연히 줄어들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음식점들은 배달만 허용이 되고 우즈벡의 상황이 완전히 정상화되지는 않고 있죠. 덕분에 우리 가족이 외식을 한 지도 두 달이 넘었고 저도 밖에 돌아다니지 않아 지인들과 술 마실 일도 없고 하니 격리 기간 동안 우리 가족의 생활비 지출이 많이 줄었어요. 뭐 제가 술을 거의 마시지 않으니 이건 좋은 결과로 해석해야겠네요. 오늘도 지금 같은 암흑의 시기가 하루빨리 지나가길 빌며 우즈벡에서 전해드리는 기분 좋은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에도 더 재밌고 유익한 소재로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며 인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봐요. 다스비다니아.